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재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쉽고 재미있게 재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재질을 줘야겠죠? 맥스에서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어야 합니다. 메인 툴바에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의 M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매테리얼 에디터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디터는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고 모드에서 이전 버전의 컴팩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열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질을 위해서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 모델링에서 만들었던 간단한 물체가 장면에 있고 기본 V-Ray 재질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는 앞으로 재질 편집기라고 그렇게 부를게요. 재질 편집기에 보면 화면 구성이 있는데 이 화면 구성에서 왼쪽에 보이는 부분에서는 맵과 머티리얼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재질을 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 재질을 더블클릭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창이고요. 장면의 물체가 선택되면 적용된 재질의 프리뷰 창 모서리에 흰색으로 삼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장면의 물체가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적용되어는 있지만 선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의 삼각형이 보이긴 하지만 흰색으로 보이진 않죠. 그리고 재질의 이름, 그리고 재질에 사용되는 슬롯들이 보입니다. 습관적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해볼까요? 초급자의 필요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테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의 재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New Group 여러분 이름을 입력하세요. 저는 고양이 이름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맵과 매테리얼을 여기에 끌어다 놓는 거죠. 분류를 해놓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분류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한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그래도 차근차근히 앞으로 추가할 거니까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이 안쪽에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뉴 그룹을 만들고 레이의 매트리얼이라고 이름을 만들고 레이 안쪽으로 넣습니다. 이번엔 맵도 만들어 볼게요. 역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그럼 레이 안쪽에 재질과 맵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재질에서는 V-Ray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V-Ray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V-Ray MTL 재질을 드래그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과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재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너럴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맵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비트맵을 추가하도록 하죠. 그리고 비트맵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컬렉션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추가해 놓고 여러분 재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재질을 보기 편하게 레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의 컬러를 수정합니다. 그럼 잘 보이겠죠? 이제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개의 재질이 속해 있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조정해 놨기 때문인데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여러분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드래그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크죠? 모두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옵션에서 프리퍼런스 재질을 많이 사용하면 10개까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초급이기 때문에 5개 정도를 기본으로 해놓고 이 5개가 만들어졌을 때 맵이 연결되지 않게끔 옵션을 체크해 준 다음 OK를 해줍니다. 그럼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드래그했을 때 연결되지 않고 아이디를 5개 가진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재질을 갖는 재질을 만드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V-Ray 재질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V-Ray 재질은 아이디 1번에 연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재질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데, Shift 드래그를 하면 여기서도 복사가 됩니다. 2번에 연결하고, Shift 드래그, 3번에 연결하고, Shift 드래그, 4번, 5번.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5개의 재질을 갖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이 되는 거죠.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만들어 놓은 기본 V-Ray 재질이 이 장면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밋밋하겠죠? 이 장면에는 두 개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약간 강한 V-Ray 라이트가 있고요. 70 정도 되는, 왼쪽에 좀더 멀리 38 정도 되는 약간 어두운 V-Ray 라이트가 있어요. 이 장면을 렌더링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렌더링이 진행되면 렌더링을 멈추고 렌더 창에서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옵션 변화를 볼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렌더링이죠. 창을 작게 해놓고 현재 있는 재질의 컬러를 바꿔볼게요. 디퓨즈에 있는 컬러를 흰색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적용되겠죠? 255의 흰색을 갖게 되면
장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처럼 밝은 흰색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맥스가 버전업되면서 최신 버전들은 모두 감마 2.1을 사용해요. 그래서 디퓨즈의 컬러를 만들 때 컬러를 확인해 보면 검정색은 왼쪽에 끝에 몰려 있고 흰색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를 볼수 있게 되는데 감마 곡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흰색은 이렇게 쭉 가서 198만 돼도 흰색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255가 되면 흰색을 넘어서 라이트처럼 보이게 됩니다. 최댓값은 218이 감마가 2.2가 적용된 상태의 흰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밝은 흰색을 만들더라도 218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을 만들 때 0이 되면 라이트가 있더라도 하이라이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완전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검정색을 만들고 싶을 때 0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 2, 그리고 검정색을 만들 때 2에서 5의 사이 값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룰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검정색이에요. 일단은 제 방식을 따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검정색의 값을 정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3 정도의 검정색을 사용할 거예요. 다크그레이, 그 정도 되겠죠. 하지만 장면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는 색상에 의해서 다크그레이가 검정색처럼 보이게 되고 주변에 있는 어두운 컬러들에 의해서 또 라이트에 의해서 218 혹은 200의 밝은 그레이가 흰색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룰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배울 룰은 검정색과 흰색을 조정할 때 흰색은 218을 넘지 않게 한다. 보통은 200 정도, 190, 200 정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장면마다 다르지만 검정색은 0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단 여러분은 제 강의를 보고 계시니까 처음에는 제 룰을 따르시다가 잘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요.